예, 막 앞서 부셔였듯이 뭐 삼성전자 실적이 나왔고 이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2분기 어닝 시즌이 시작됐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봐야 되고 어디에 포인트를 둬야 될지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먼저 전체적인 그림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계십니까? 일단 뭐 2분기 이번 시즌에서 어닝 시즌에서 1분기랑 크게 뭐 변화된 것은 없다라고 일단 보고 있는데, 사실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역시 아직도 코로나19가 진행 중인 것이기 때문에 지난 1분기처럼 그렇게 큰 기대를 걸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좋지 못해도 항상 그 원인을 코로나19로 돌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좀 실적이 좋지 않아도 좀 용인하는 분위기에서 시장은 좀 흘러갈 것으로 좋은데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정말 좋은 종목은 또 어떤 차별화 차원에서 상당히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그 이번에 그 실적이 나오면서 실적 시즌으로 지금 현재 유동성 장세가 실적 시즌 장세로 좀 바뀌는 어떤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는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뭐 그렇게 실적이 확 좋아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일단 유동성 장세가 좀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뭐 일단은 보고 있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1분기 같은 경우가 사실 코로나19의 영향이 이제 뭐 분기 말 정도쯤에 영향을 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실적에 대한 우열이 좀 가려졌던 그런 분기가 아니었나 라고 볼수 있는데, 따라서 2분기에도 이런 것이 이어진다면 1분기 때 실적이 좋았던 종목들, 업종들이 2분기에도 좋을 가능성 상당히 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반대로 1분기에 좋았는데 2분기에 실적이 안 좋게 나타날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주가에 실적이 영향을 얻겠지만 이 경우에는 상당히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1분기 좋았던 실적이 2분기에 나빠지는 경우가 최악의 경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여서 이런 거는 좀,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2분기 예상 영업이익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한22% 정도 영업이익 기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일단 보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 코스닥도 한 20.5% 정도 감소함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는 20%대 초반 정도 실적은 감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도 직전 분기인 1분기 대비로는 소폭 지금 증가하는 그런 분위기인데요. 코스피는 한 2.7%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코스닥은 3.1% 정도 증가할 걸 보여서 일단 전반적인 체감 분위기는 1분기보다는 좀 양호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삼성전자 실적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 텐데,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증권사 전망치 상단이 7조, 영업이익 7조, 뭐더 주면 한 7조 4천억 원까지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뚜껑 열어봤더니 영업이익이 8조 1천억 원이 나왔단 말이죠.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그냥 실적이 나온 거그 자체, 절대적인 수치로만 봤을 때는 상당히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뒤에 나오는 평가들, 분석들이 좀 나오면서 조금 실적에 대한 그런 의미가 좀 퇴색된 것이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잠정 매출이 52조로 나왔는데요.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는 한6%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8조 1천억 원, 한 25.6% 전년 동기 대비 증가를 했는데, 일단 컨센서스가 지금 평균적으로는 한 6조 한 5천억 정도의 수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 1.6조 정도 좀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시장에서는 일단 마케팅비가 좀 제한적인 가운데 디스플레이, 그 TV 쪽 실적 개선이 좀 나타났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좀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지금 일회성 이익이 이번 분기에 좀 반영된 것 같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서프라이즈는 맞는데, 이익의 질적 측면에서 본다면 일단 매출이 좀 감소했다는 점, 그리고 일회성 이익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좀 아주 놀랍지는 않은 실적이라는 평을 좀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주가에 대해서도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방금 언급해 주셨던 어떤 질적인 부분 때문인지, 아니면 이전에도 서프라이즈가 나왔을 때 이제 뉴스가 나오면서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었는데, 이것 때문인지, 오늘 꽤 크게 하락을 합니다. 현재도 한
1.6% 네. 조정받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네, 그 전에 사실 주가가 미리 좀 상승한 경향이 있는데 네. 그리고 사실 최근 나온 리포트들이 어떤 영업 실적 전망치를 좀 우상향시키는 경향이 있어서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기대를 한 그런 면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평가가 좀 그렇게 뭐 썩 우호적이지 않다 보니까 주가는 조금 하락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삼성전자가 지금 여기서 그 크게 치고 나갈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문을 좀 가지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여기서 상승한다는 얘기는 결국은 우리나라 시장 특히 코스피가 박스권을 뚫고 우상향으로 완전히 지지판다는 그런 얘기랑 일맥상통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 그러기 위해서 사실 실적이 여기서 좀 더 뒷받침돼야 되고 또한 실적의 성장에 대한 좀 확실한 그런 좀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전반적인 경제 흐름이라든지 시장 흐름이 변해야 되는데 실상은 현재는 그렇지 못하다. 지금 현재 사실 뭐 삼성전자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뭐 실적은 차지하더라도 외국인이 뭐 크게 매수를 순매수 전환이 확실하게 나타나야 되는데 사실 외국인의 순매수 전환은 뭐 제가 누누이 좀 말씀드리고 있지만 위험 자산 선호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그런 상황 역시 코로나19에 대한 그런 위험이 요소 요인들이 확실하게 감소되는 모습을 보였을 때만 외국인이 확실하게 순매수 전환할 것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시장의 트렌드가 사실 삼성전자는 포함되지 않고 있는데 바이오라든지 배터리, 인터넷, 게임, 소위 말해서 BBIG 장세가 뭐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서 갑자기 삼성전자가 치고 나가는 것으로 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좀 힘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뭐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기술적으로 뭐 추세가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더 좋은 우호적인 소식 아니면 코로나19에 대한 어떤 좀 좋은 소식이 나타날 경우에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한 6만 원 초반까지는 반등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지만 그 이후에 뭐 고점을 뚫고 올라가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그 정도 수준으로 가면 주가가 많이 그 정도로 가면 매도에 치중하는 고점 매도에 치중하는 전략으로 항상 임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내년 실적에 대한 뭐 하반기도 마찬가지지만 내년 실적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당히 지금 전반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일 내년 실적에 대한 가시성이 상당히 높아지면서 밸류에이션 부담이 많이 완화된다면 추세적으로 상승으로 전환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직은 그때는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확실한 명가가 있지 않는 이상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현재 그 5만 원대, 5만 원 중반대 흐름들이 당분간은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는데요. 다만 마이크론부터 해서 삼성전자 실적까지 반도체 업황에 대한 회복은 좀 확인하는 셈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도 당연히 좀 기대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뭐 지금 실적 컨센서스, 그러니까 뭐 실적을 예상하는 2분기 예상 실적들이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보시면 현재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1조 7천억 원인데요. 최근 보고서를 보면 한 1조 9천억 원대 한 초반 정도로 좀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처럼 실제적으로 뚜껑을 열었을 때 뭐 컨센서스보다 좀 더 좋은 그런 실적을 기대는 가능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 삼성전자에 대한 평가가 좀 더 나와서 좀 더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사실 반도체 실적이 삼성전자 2분기에 호실적을 견인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도 이걸 좀 적용해 본다면 어닝 서프라이즈라기보다는 컨센보다 조금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좀 있지 않겠느냐라고 지금 한 시점에서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 지금 나오는 그 서프라이즈급 실적 기대가 아니라 그냥 상향하는 정도일 것이다? 네네 그렇게 보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실적에 대한 전망은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러면 투자 관점에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왜냐하면 네. 삼성전자는 어떤 시장 지수 느낌도 있고 여러 사업부가 물론 있습니다만 SK하이닉스는 어쨌거나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 사업이 있다 보니까 네. 오히려 뭐 간다면 삼성전자보다 더 쉽게 반응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근데 그럴 경우라면 아무래도 반도체가 상당히 좀 우위를 점하는 실적이 호전되는 모습이 확실히 나타나야 되는데 네.
사실 그 펀더멘탈적으로 메모리 가격이 하반기에는 좀 약세를 전망하는 전문가들이 좀 더 많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 실적에 대한 가시성은 크지 않다는 점, 특히 이제 4분기 쪽으로 갈수록 저 실적이 조금 더 낮아질 가능성을 언급하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좀 깔고 좀 접근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2분기 실적 그리고 하반기 예상 실적도 전년 동기 대비로는 상당히 좋은 그런 수준입니다. 따라서 일단 개선세는 이어진다는 그런 차원에서 보면 단기적인 매매는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기술적으로도 본다면 사실 삼성전자 대비 삼성전자는 좀 우상향한 모습을 단기적으로 보였지만 SK하이닉스는 지금 약간 횡보 중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분기 실적이 별로 그렇게 좋지 않아도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라고 보는 입장에서 반등 가능성은 좀 열어두고 대응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단기적으로는 매수는 가능하다. 그렇지만 장기적으로는 지금 때는 아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뭐 이거를 끌고 나가실 분이라면 좀 더 기다리시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고 예. 그리고 지금 사실 단기적으로도 추세가 여기서 좀 더 올라가서 추세가 좀 반전되는 모습이 좀 나타난다면 오히려 좀 더 매수세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서 사실 저 같은 경우라면 조금 더 지켜본 이후에 좀 더 높은 가격에서 매수하는 것이 단기적으로도 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조금 더 확실할 때까지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제일 앞에서 주요 상장사들의 2분기 실적이 한 21% 정도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네.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와중에 그래도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군이나 종목군들은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 좀 꼽아주시겠어요? 네, 일단 뭐 1분기 때 실적이 좋았던 그런 업종들이 2분기에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 대표적으로 보시면은 지금 반도체 그리고 축산 음식료 손해보험 증권 그리고 언택트 이게 여기에는 이제 게임이라든지 인터넷 뭐 웹툰 이런 것이 들어가겠죠. 예.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이 업종들 중에서 몇몇 업종이 사실 주도를 하고 있다.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리고 최근 들어서 갑자기 이제 코로나19 관련해서 마스크 진단키트들의 그런 또 종목들의 그 움직임이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게 아무래도 2분기 실적 개선 기대감이 있는 업종이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하반기는 약간 좀 불투명한 그런 실적이 예상됨에 따라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좀 매매를 좀 빨리 하는 단기 매매 차원에서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데 여기서 사실 실적이 절대적으로 좋은 업종은 사실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럼 실적 추정치가 한 주 전 대비 지금 개선되고 있는 업종은 어느 것이냐에 좀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라고 투자 전략에서 사실 이런 데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예. 그걸 보니까 자르고 있어서 제가 한 찾아봤는데요. 네. 음식료라든지 제약, 증권업, 손해보험, 생명보험 그리고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전 특이하게 증권업을 사실 그렇게 저는 좋게 보고 있지는 않았는데 실적 측면으로만 본다면 증권업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일단 증권 같은 경우에는 해외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약간 조금 좀 뭐랄까 리스크가 좀 잠재되어 있는 것 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약간 중소형사 위주로 증권업은 좀 접근하시는 것이 오히려 좋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은 코스피 보면 지금 중형주에서의 그런 이익 컨센서스가 영업이익이 좀 올라오는 모습이 보이고요. 네. 오히려 코스피 내에서 초형주는 조금 하락한다 그래서 중형주에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고 그리고 더 큰 그림에서 시장별로 본다면 코스닥은 사실 영업이 컨센서스가 지금 전주 대비 좀 하락하는 모습인데 오히려 코스피는 조금이나마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보면 코스피 종목들이 주가에는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2분기 후실적이 전망되는 업종, 특히 최근 들어서 조금씩 상향 조정된 업종들 중에서는 반도체, 음식료, 손해보험, 증권, 그리고 제약 정도 얘기를 꼽아주셨고 중간에 나오다가 표현해 주신 게 절대적으로 좋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이 있다. 그중 하나가 카카오랑 네이버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왜냐하면 워낙 기대치가 이미 높아진 상황이라 투자 측면에서는 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네, 투자 측면에서도 사실 뭐 실적이 계속 좋아진다고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또 주가도 계속 올라가고 있고. 그러게요. 뭐 달리는 말해서 미리 내리실 필요는 없다가 사실 결론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이 신규 접근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물론 뭐 조금 일부 편입을 위해서 뭐 구간에 관계없이 사실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최근 들어서 이격은 상당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눌림목에서만 신규 진입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사실 그 포트에 뭐 이 종목만 뭐 100% 다 뭐 소위 말해서 몰빵을 하시기보다는 포트폴리오를 좀 맞춘다. 그래서 이런 종목이 한두 개는 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한 10% 수준으로 편입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사실 밸류에이션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성장 그런 기대감으로 상승했지만 결국 실적이 안 나오게 된다면 결국은 주가는 하락하기 마련입니다. 예전에 2015년 뭐 그때 다들 아시듯이 화장품의 대장주들이 네. 그런 형식인데 그렇지만 실적이 계속 나왔던 그 화장품 대장주는 아직도 상당히 좀 유지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실적 추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실 필요는 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매우 주가에 많이 반영되어 있던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참고하셔서 좀 매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반대로 이번 어닝 시즌에서 이 업종군은 좀 조심하자라고 생각하시는 업종군도 있습니까? 일단 실적 측면에서 보면 조심을 하자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이게 얘기를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실적이 안 좋을 종목들도 그렇게 뭐 하락하지 않을 거로 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염려는 없습니다. 일단 실적이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보는 업종이 자동차, 조선, 기계, 철강, 항공, 화장품, 유틸리티인데요. 예. 근데 사실 이런 업종 사실 보시면 코로나19 때문에 판매가 부진한다든지 수출이 부진한다든지 상당히 그런 종목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항공이야 뭐 더할 말할 필요 없는 상황이고 그 1분기에도 사실 안 좋았던 업종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주가에 상당히 많이 반영돼 있고 그리고 주가 상승폭도 지금 현재 그 대장 업종 뭐 선도하는 업종 대비 주가 상승폭도 크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런 업종들이 순환매를 돌면서 키 맞추기 그런 형식의 매수세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따라서 순환매성으로 크게 오르는 구간이 나오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그 업종별 재료와 맞물려서 좀 투자 전략을 세우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부 이걸 매도하다, 비중 축소 이런 건 아니고, 뭐 예를 들어서 최근 화장품처럼 뭐 한양령 해제와 관련해서 좀 급등이 반복되면서 사실 저점을 높이고 있고 거래도 상당히 증가하고 있고 손바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화장품은 그러면 어떻게 될까? 저는 화장품이 향후에 물론 실적에 대한 경쟁력이라는 이게 좀 저하됐지만 그렇지만 절대적으로 주가가 많이 빠져있고 밸류에이션상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저점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상승시는 절대 따라가지 마시고 상승한 다음에 며칠 쉴 때 조금씩 담아두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이런 그 실적이 좋지 못한 업종은 물론 지금 바로 가지는 못겠지만 그냥 저점 매수 차원에서 조금은 그냥 보유하시는 것이 낫지 않겠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적 악화 업종까지 꼽아봤는데요. 이들 업종 가운데서는 실제로 최근에 좀 꿈틀대고 있는 종목군들도 있고 오히려 한번 노려볼 만한 종목군들도 있다고 얘기를 해주셨으니까요. 한번 관심 있게 역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실적과 관련해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사실 이 종목 소개는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 상당히 좋아하는 종목인데 그 거래가 많지 않아서 상당히 재미는 없습니다. 근데 꾸준하게 지금 실적이 성장될 수 있는 종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선진이라는 종목입니다. 뭐 시가총액 뭐 2,000억대 초중반밖에 안 되는 조그만 종목인데요. 배합 사료와 축산물 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한 업체로 뭐 브랜드 선진포크라고 좀 들어보셨을 겁니다. 일단 실적이 1분기 때 상당히 좋았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글로벌하게 그 돼지고기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그런 면을 좀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봅니다. 1분기에 197억 원 영업이익이 나왔는데 전년 동기에 한 194% 정도 증가했고 2분기에도 지금 컨센서스 상으로 영업이익이 262억 원으로 형성됐는데 한 72.3% 전년 동기 증가한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그 2분기에는 돈유 가격이 상승했고 여기에 자산 평가가 좀 이익으로 나왔을 거고 환율도 좀 우호적이었다. 그리고 이런 것을 보면 실제 컨센서스보다 좀 더 좋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특히 그 올 여름 휴가철에
사실 해외여행을 가지 않고 국내 여행을 많이 가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예. 캠핑도 많이 하실 것으로 보여서 돼지고기 소비가 많이 확대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 개선세는 하반기까지 또 이어질 수 있는데 또한 여기 양도원 수직 계열화를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향후에 마케팅비가 크게 감소하면서 예. 이익 질이 그러니까 수준이 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도 실적이 좀 강세가 보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PER로 보면 한 7배 정도로 저평가된 수준을 보고 있어서 좀 뭐 눌림목 줄 때 좀 마이너스에서 잡으신다면 이번 실적 시즌에 한 번 정도는 좀 튈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적 시즌 관심 종목으로 선진까지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의 김영재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그럼 저희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소식들과 전략 들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